안녕하세요. 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총과 최원일입니다. 들리시죠? 네. 목소리가 커서 없어서 들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주로 이게 조경수를 어떻게 직접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은 오늘 좀그 해충인데 사실 벌레들에 대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되게 굉장히 좀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한번 그냥 벌레, 곤충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조경수 하시는, 이제 주로 보기 좋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벌레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막 어떤 분들은 밤에 이게 아른아른 걸리신대요. 그래서 저희 미생물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시면은 저희는 이 벌레 막 있으면은 이제 저희 나무에 사는 벌레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죽으면 쓰러뜨려 놓고는 나무 수피를 다 이렇게 벗겨냅니다. 벗겨내가지고 뭐가 있나 찾았거든요. 근데 나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병충해 걸려서 나무 죽었는데 벌레 하는 사람 세 사람은 계속 나무에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딴 분들 일안 하시고 저희 뒤에서 이게 구경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신 분들이 아 이게 뭐 밤에도 막 아른거린다 그러시는데 벌레도 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저는 사실 곤충 생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곤충 생태학을 전공했고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곤충들이 얼마나 숫자가 늘어날 건지 다음에는 언제 나올 그러니까 그 벌레들 나온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들 다 때가 있습니다. 나온 때가 있어가지고 그 때가 언제 될 건지 그다음에 그게 기후 변화되면 어떻게 바뀌는 이런 걸 주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일을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벌레는 저는 예뻐 보이는데 다 사람들마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곤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경수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경수가 제일 먼저는 아직은 그래도 소나무가 제일 많으세요. 소나무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벚나무 같은 것들 이제 피해 생기는 벌레들이 있거든요. 근데 벌레들도 습성이 다 틀려요. 사람들도 먹는 거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회식 가면 별로 인기 없어요. 저거 같이 먹으면 먹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좀 근데 벌레들도 그렇게 많이 먹는 벌레도 있고 좀 적게 먹는 벌레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먹는 벌레들 혹은 남을 죽이는 벌레들이 저희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쭉 그냥 이야기 삼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곤충이라는 거에서 말씀드리고요. 소나무 해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렵수 주요 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저희가 당황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벌레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 저도 몇 종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기록하고 또그 기록에도 오차가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기록된 것만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종류가 4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전화번호 많이 입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넓으신 분들은 뭐 1,000명 가까이 가신 분 별로 없으시죠? 보통 100 단위에서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상 넘어가면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은 해충 벌레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우리한테 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그 여기는 사실 좀그 뒤에 얘기들이 좀 있어요. 벌레들도 다그 자기 남들의 역사가 있고 히스토리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들을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남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나무 재선충이나 참나무 시든병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사실 나한테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잠자리예요. 저는 벌레 하면 제일 잠자리가 떠오르고 잠자리 많이 잡고 놀았거든요. 지금도 저희 꼬마가 지금 3살이에요. 늦게 애를 가졌는데 둘째 애가 남자애거든요. 좀 크면 이제 잠자리 잡으러 다닐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요. 잠자리가 굉장히 특성적이잖아요. 잠자리는 막 못생겼다 싫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막 이렇게 홈도 파져 있고 털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잠자리가 왜 대표적인 곤충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벌레를 중에 일부를 해충이라고 부르고, 해충을 잡아야 됩니다. 방지해야 됩니다. 많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 옛날 기관에서도 병인증은 박멸해야 된다. 박멸이란 말을 썼습니다. 박멸은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벌레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벌레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그러니까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 중에 벌레 종류, 벌레가 한 85%가 벌레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아는 뭐 얼룩말이니 사자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종, 그뼈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커서 눈에 보일 뿐이지 그 가짓수가 적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문제 중에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생물종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동물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곤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곤충들 역사를 보면은 고생대부터 나왔다고 얘기들 하세요. 고생대면은 중생 때그 공룡들 나오기 전에 그전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주인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곤충이고 저희는 굉장히 늦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곤충들 다 죽이겠다고 넘겨들면은 곤충들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이 사는데 이제 기술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 애써 키우셨는데 죽이시면 되게 아까우시잖아요. 저희 산에 가서 나무 죽으면 베거든요. 뭐 저희가 직접은 안 베지만 베고 나면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아람드리 나무들 어떨 때는 많이 죽어서 베거든요. 그게 뭐 벌레 때문에 그러면 그 나무 키우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약이 오른 드신답니다. 30년을 키워서 그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약이 오르신다고 이것 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일 자꾸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곤충 수가 한 150만 종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기록된 문헌들 보면 150만 종이 있대. 그러니까 개체 수가 150만 마리가 아니라요. 그 종류가 150만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름만 쭉 정해놔도 엄청난 백과사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곤충 종류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전문가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흔히 보시는 바퀴나 이런 큰 벌레들은 흔히 보이시잖아요. 그 굉장히 큰 벌레들이거든요. 조그만 것들이 한 2mm, 3mm 되는 벌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보셔야 돼서 또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있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 연구라는 것들이 대체로 좀잘 사는 나라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그 나라에 돈이 있어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시는 건 사실은 우리 국력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연구하시던 선배들님들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면은 조건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건데요. 근데 그건 잘 사는 나라들이 되게 온대지방이 많습니다. 열대지방에 잘 사는 나라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브릭스에서 요즘 뭐 브라질 몇 군데 나오지만 실제는 선진국들은 되게 온대지방이 많거든요. 근데 이 곤충의 다양성 중에 온대지방보다는 열대지방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의 그 곤충상들은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만 종을 우리가 대概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한 800만 종이 있을 거다. 혹은 8천만 종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대 우림을 아 개발해서 없애면은 그 안에 어떤 곤충들이 있는지 모르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구상에 아 이런 곤충이 있었나 없었나 저쳐도 모르고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종이냐 물어보시면 제일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이 이거예요. 사실은 저딱뭐 보고 저희도 군공기관에 있으니까 그냥 보고서 쓰면 뭐 151만 뭐 4천 딱 써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약으로 몇개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도 새로운 종을 찾고 있고요. 저희도 새로운 종을 가끔 찾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종을 찾았는데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면요, 그 한국 곤충 명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2001년도에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명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 나온 것처럼 벌레 이름만 쭉 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분류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분류 하시는 분들이 몇만 종이 있으니까 그다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그룹이 있거든요. 잠자리 박사님도 있고 딱정벌레 하시는 분들 다 있으세요. 그분들이 모여니까 한 11,000 정도 모였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빠진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동구권 있어요. 동유럽 쪽. 뭐 헝가리라든지 저기 폴란드 같은 그쪽에 분류하기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야 저게 동구권 사람들 초청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지가 20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북한 사람들은 그건 동유럽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양분이 됐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다 그쪽 동굴권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동유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못 찾거나 이렇게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영어로만 이렇게 기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안 하시고요. 이렇게 종이 많으니까 굳이 뭐 우리말로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있어가지고 만 정도 있는데, 실제 한 제가 5만 종은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목만 들어오면은 수목의 해충이라고 기록된 게한 2천 종 됩니다. 근데 해충이라고 기록된 게요, 이게 나무를 죽이거나 꼭 그래서가 아니라 나무를 조금 갉아먹는다든지 이런 특성인 건다 2천 종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 좀 이렇게 사진들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뭐 만천 종 중에 2천 종이면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소나무에 붙는 해충이 200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강 저희가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보면 한 20, 30종 정도, 20종 정도, 10종, 20종 정도가 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흔히 보이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피해를 찾는 방법을 아시면은 나중에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인터넷에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 곤충 좋아하셔가지고요. 어떤 분은 뭐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딱그 연금 채우시고는 나가셔서 벌레 잡으러 다니시는데, 진짜 엄청 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이 그 중요한 거 빼고 마이너한 것들은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곤충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북미 쪽 얘기가 좀 좋아서 좀또 스케일이 커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가장 개체수가 많습니다, 곤충들이요. 그러니까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도 많고요. 근데 북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시, 백, 천만, 10만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북아메리카 대륙에 10만 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1000종 정도만 눈에 자주 띈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10만 종 중에 거의 9만 9천 종은 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갖거나 취미가 없으시기 전에는 잘 보이시지가 않고요. 근데 이들 곤충 중에 한3% 정도만 해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3% 때문에, 이 해충 때문에 곤충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익충이고요. 사실은 곤충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생태계 순환이나 이 생태계의 안정성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 해충 문제를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해충 문제가 사실 와닿거든요. 혹시 고향이 남쪽이신 분들 안 계세요? 예. 네. 혹시 최근에 추석 갔다 오시면은 소나무 많이 죽은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올해 바쁘셨네. 아니, 사실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제 포항하고 경주 다녀왔는데요. 그 제선충 때문에 굉장히 나무들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8월 달에 혹시 산에 가시면 8월 달에 단풍 들어온 나무들 혹시 못 보세요? 큰 나무들이요. 예. 네. 참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참나무 시들병입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주기로에서 보면은 참나무는 해충이 굉장히 많아요. 참나무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벌레 때문에 참나무가 죽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겼는지 사실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가 칩니다. 사실 보면은 저희도 맨날 기사에 보시면은 뭐 사건 사고 많잖아요. 교통사고도 많고 부정부패도 많은데, 만약에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0%가 그런다. 아, 그건 이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3%도 안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곤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곤충들 3%, 이 해충이라 불리는 3%를 나쁘다고 얘기는 할수 없어요. 이건 이 곤충들의 습성이고 사실은 생태적으로 그렇게 진화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절할 건가. 이게 특히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뭐 나무를 키우신다든지 이렇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곤충들이 익충이 많고요. 사실 제일 지금 곤충 중에서 요즘에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이 이 화분매개입니다. 그러니까 꽃가루 수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큐멘터리 가끔 보셨을 거예요. 꿀벌이 사라진다, 꿀벌이 없어진다. 근데 왜 꿀벌에 대해서 걱정하시냐면요. 사실 꿀벌 말고도 이 화분매개하는 곤충들은 뭐 파리 종류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꽃이, 아니, 화분매개가 안 되면 식물이 죽지 않습니까? 식물이 죽으면 먹을 수가 없고요. 이 생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 꿀벌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심지어는 요즘에 범블비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제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외국에서 벌을 수입해다가 온실 같은 데 풀어서 화분 매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인위적으로 할 정도가 되면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물이나 새 물고기 먹이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실 작을 때는 다른 동물 잡아먹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곤충들, 벌레들은 굉장히 좋은 먹이가 돼요. 그래서 새라든지, 뭐, 이렇게 물고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물속에도 벌레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되고요. 근데 벌레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면 사람, 벌레가 벌레 등치는 건데요. 벌레를 잡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충들이 있고, 이런 거미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별로 기능이 약해졌는데, 뭐, 꿀이나 비단. 비단은 요즘에 별로 이렇게 많이들 안 입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고요. 근데 요즘에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주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물질을 썩히는 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죽잖아요. 나무가 죽으면, 이게 나무 잘 분해 안 됩니다. 니근도 많고요. 굉장히 뭐 들어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는데요. 처음에 딱정벌레도 돼서 구멍을 쭉 내요. 거기에 그걸 갉아먹으면서 곰팡이 접종하고 많이 썩으면서 파리하도록 이런 천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썩혀서 그 나무 갖고 있는 물질들을 생태계로 돌리는 그런 그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충으로서는 제일 지금 하는 문제는 저 나무보다는 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사람의 병을 옮기는 거, 저희 특히 모기나 파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꽃매미 기억하세요? 요즘에는 꽃매미 한동안 곤충에서는 거의 스타급이었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잦아들었는데요. 꽃매미가 참 사실 문제인 게 은평구예요. 은평구고 그때 담당하시던 분이 여성분이 담당을 하셨어요. 공원 담당을 하셔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꽃매미 이 날개 밑에가 빨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갛고 그 매미 종류, 그러니까 매미 꽃, 그러니까 매미 붙은 건 매미 종류거든요. 크기는 매미하고 친척이에요. 그 말매미나 이런 참매미하고요. 그 입이 식물을 지배가게 빨아먹는, 그러니까 입이 빨대만 생겼어요. 그래서 식물을 지배가게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뭐 씹어먹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알날 때 이렇게 좀 긁는 건 있지만 입을 갉아먹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입도 빨대 모양에다가 그 빨간색이 있으니까 사람들 공격한다는 좀 괴담 밑에 돌았어요. 사실 그래서 꽃매미가 굉장히 한번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미 종류는 사람, 동물 공격하는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매미 종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좀 성가신 거예요.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제 하루살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강변에 하루살이 쭉 올라오시면은 그 저녁에 좀 이렇게 무드 잡고 걸어가시는데 굉장히 성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하고 식물을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곤충 기본적인 것만 자세히, 아니, 간단히 설명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하고 곤충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발 다리 말린다니, 뭐, 지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미도 가끔, 곤충이가 아닌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마디로 이렇게 잘려 있는 동물들은 거의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마디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몸에? 그러니까 한 통이 아니잖아요. 지네 잘안 보셨나요? 아니, 지렁이 보시면은 지렁이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마디가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마디로 잘려지는 것들이 중에서 곤충이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머리하고 가슴과 배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주로 감각기나 입이 있어요. 그 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처럼 하나의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기계처럼요. 뭐 이게 가는 기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뭐 큰턱 작은턱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라고 그러니까 입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더듬이가 기본적으로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 같은 건 더듬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더듬이 굉장히 짧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만하게 있습니다. 사람 제가 이게 매미 머리면 요만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듬이는 꼭 있습니다. 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 부분은 다 다리나 날개가 달린 게 가슴 부분입니다. 그배 부분에는 생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일 헷갈리시는 게 거미잖아요.
거미하고도 뭐 다르냐 했을 때, 거미는 다리가 왜 4쌍이에요. 그래서 이 더듬이, 이 앞다리가 더듬이 역할을 하지만, 분명히 모양은 그 다리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가슴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것이 가장 거미하고 곤충 차이입니다. 근데 곤충이, 혹시 곤충 잡으셨을 때뼈 보신 적 있어요? 뼈요. 네. 껍데기 있죠. 그러면 뼈하고 껍데기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근데 저희 사실 뼈는 지금 어떤 기능을 하시죠? 몸에서요? 예. 네. 이 곤충들도 지질해야 되었으니까 이게 밖에 있어요. 그래서 곤충에는 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뼈 보시면 그 곤충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뼈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셨는데 좀 그러니까 옷이 뭐라고 할까 이런 옷들은 이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넣어주시면 답답하시죠. 근데 이건 뼈 역할을 하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에 갑옷을 입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갑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몸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 갑옷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물을 벗는 거예요. 벌레가 크기 위해서는 한번 껍질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허물을 벗어가지고, 그러니까 벌레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꼬맹이 제키 보면은 뭐 90.1cm, 91.1cm 조금씩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마 키워보셨으니까 다잘 아실 텐데요. 벌레는 그렇게 안 큽니다. 계단형으로 큽니다. 물론 허물 벗고 조금 크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몸이 이게 경화되거나 이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금 차이 나지만 기본적으로 계단형으로 크는 거죠. 그러니까 3cm였다가 4cm였다가 5cm 이런 식으로 크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 벗는 이유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재밌는 근데 알은 달라요. 알은 뭐다 다른데 근데 이 메뚜기는 보시면은 이 메뚜기 종류인데요. 어린 메뚜기나 큰 메뚜기나 모양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잘안 보이시는데요. 비슷하시죠? 똑같아 보이시잖아요. 딱한 차이 납니다.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딱한 가지예요. 크기도 있고요. 아니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결혼해서 교미를 하고 산란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결혼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요.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치, 애들은 청소년 시기까지 못합니다. 그 기능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크면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데 벌레 중에 하나 다른 게, 요거는 그냥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비 종류, 보시면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배추 흰나비 보시죠? 배추 키우면 이렇게 하얀색 나비예요. 그 나비 유충 혹시 기억나세요? 녹색입니다. 녹색에 꾸물꾸물 구더기처럼 기어다니거든요. 요거 용어가 좀 그런데, 이게 변태라고 그러거든요. 변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 변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몸 크기만 커지는 거고, 이거 완전 변태라고 해서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장점이 뭐 있냐면요. 먹이가 달라요. 성충이든 어미든 먹이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형태를 바꿔줘서 좀 다른 적응을 할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비 같은 거는 나비를 월동하는 경우도 가끔 이 성충 성체를 월동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성체를 해서 월동하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나비 같은 거, 이 날, 네. 저 메뚜기도 이게 허물을 벗나요? 그러니까, 네. 벗는데 그냥 허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벗어야지, 이게 조금씩 벗어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이 어떨 때는, 매미 보시면요. 가끔 나무에 이렇게 매미 모양, 아니, 매미 모양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죠? 하여튼 매미 모양인데 껍질 이렇게 이 나무 색깔 껍질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딱 갈라져 있고요. 그게 껍질 남는 경우도 있고요. 껍질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허물 벗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사실은요. 이 허물 벗는 단계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 허물이 이게 얼굴 타시면은 무슨 색소가 생기시죠? 얼굴이 검게 타시면요. 멜라닌이잖아요. 이 벌레들 중에 이제 갈색인 벌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멜라닌 색소가 강요하는데요. 키팅 이렇게 구조가 있거든요. 이게 구조가 이게 처음에는 좀, 이 허물 벗을 때는 약간 물렁물렁해요. 그래도요. 근데 이게 뼈 역할을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때 멜라닌 색소가 관여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벗을 때랑 나중에 벗은 다음에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꽃매미도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 벗었을 때는 약간 하얀색 비슷하게 나와요. 그다가 그 멜라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경화라고 하죠. 단단해지면서 검은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벗은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 나방 같은 경우는 한 단계가 아예 생활사가 밝혀져요. 그래서 먹이가 달려지서 어미하고 그 애벌레하고 먹이가 아주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룹들이 더 진화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히 보시는 딱정벌레나 이런 것들은 이 번데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좀 이런 거 번데기 과정을 안 거치는 벌레들은 약간 좀 옛날부터 원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번데기 과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기 좀 진화된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흔히 곤충 중에 이쪽 그룹이 많아요. 딱정벌레나 매미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곤충 계급장입니다. 소속이거든요. 근데 그 흔히 이게 종속 과목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되거든요. 개는 동물이나 식물이 나눠집니다. 요즘 뭐 미생물 이렇게 해서 개도 한 다섯 가지 되는데요. 절지 동물이어서 이게 마디가 있는 동물들, 그 중에 곤충,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파리다 모기와 파리는 같은 종류예요. 이쪽 수준에서는요. 파리다 딱정벌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내려오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속하고 종명을 씁니다. 이게 지파리의 이 과학, 그, 사연, 과학적인 이름이고요. 이거는 흔히 뭐, 이거 지파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시면은 소속이 있으시잖아요. 1군단, 뭐, 메사단 이게 있듯이 벌레도 이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목 정도 수준이 저희가 흔히 보는 건데, 이 목절이 리스크가 이만큼 많아요. 보통 30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은 이 목을 막 어떻게 합쳤다 분해했다가 분류학자들이 계속 하세요. 왜냐면은 과학적 증거가 계속 나오니까 옛날에 이거 합쳤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데 하여튼 흔히 여러 가지 안 보이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흔히 보는 게 딱정벌레. 이게 딱정벌레를 왜 제일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제일 많습니다. 이 딱벌레 종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딱 특징이 한 가지 보이시죠? 등판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날개입니다. 원래는 날개가 앞날개가요. 이게 딱딱하게 진화돼서 보호하는 그룹들이고요. 이게 그 날개가 보호되니까 좀 적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벌레 대부분이 이 딱정벌레가 40%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쁜 게 많습니다. 혹시 이 벌레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많이 보여주세요. 혹시 보셨는데 예쁘다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 벌레가요, 요 뭐 하나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 같이 보이세요?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딴 벌레예요. 이 중은 죄송해서 이건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여기 길 앞잡이라 부릅니다. 길 앞잡이 좀 어감이 안 좋으시죠? 앞잡이란 말이 되니까. 근데 뭐 저희가 얘기 듣던 앞잡이가 아니라 산길 가시면은 이 벌레들이 이렇게 그 산길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요, 이 벌레는 아시 앞으로 가요. 대개 벌레는 이 숲속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상해 앞으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앞잡이라고 부르고요. 제일 큰 특징도 여기 색깔이 참 예뻐요. 예쁘고 대개 벌레들은 이게 가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가 가슴이 머리보다 좀 넓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머리보다는 가슴이 넓잖아요. 근데 얘는 저기 사람 중에 큰 바위 얼굴입니다. 가슴이 더 좁습니다. 머리가 더 커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예쁜데 가슴이 머리도 작다. 아, 이거 기납제보다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쁘게 생겼는데 성질은 좀 사납습니다. 다른 곤충이 먹는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표종 가능성도 있는 생물군이에요. 사실 좀 그 포식자라는 게 원래 좀 취약하거든요. 다른 생물에 비해서요. 다른 벌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식물 먹는 벌레보다는 조금 환경에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곳 가면은 자연이 좋은 데 가면 이 기답잡이 앉아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잡기는 쉽지 않으십니다. 포충만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저희는 좋아하는 벌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딱정벌레들이 있는데요. 딱정벌레는 온갖 종류 다 있습니다. 식물을 먹는 종류, 그다음에 식물, 목질물을 갉아먹는 종류, 그다음에 다른 벌레를 잡아먹는 종류, 불질 먹는 종류가 있고, 그 버섯 먹는 종류가 있습니다. 버섯파리라고요. 그래서 그 버섯파리 그 모양은 저기 묘사를 못하겠는데 검은색의 주황색 점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예쁘다 생각을 하는 벌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별로 이건 안 좋아하시죠?
파리하고 모기하고는 근형관계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묶여 있는데요. 혹시 벌하고 파리하고 헷갈리지 않으세요? 비슷한 게 보이시죠? 등에 대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등의 종류는 파리인데 벌같이 행동해요. 뭔가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날개가 얘는 딱두 개입니다. 한 쌍입니다. 한 쌍이 근데 제가 앞에는 두 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앞날개는 날개 이렇게 막질이라고 그래요. 투명하게 이렇게 투명한 그 뭐지? 뭐 OH 필름 같이 투명한 비닐 같은 거고 이게 그뭐 무늬가 있는 거고요. 뒷날개는 평행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으로 날개가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개가 두 쌍이 변형된 거고요. 앞에 한 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벌은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시는 게 벌은 앞날개가 되게 커요. 앞날개 이만하면 뒷날개는 요만합니다. 여기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벌은 막 요만한 거 많습니다. 아, 그 성격도 이상하지, 왜 이런 거왜 관심 갖냐, 그러실 분들 없어요? 천적이 많습니다. 땀벌레 잡아먹습니다. 벌레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방에 포닥이 한분 계신데, 이 양반은 큰 벌레랑 관심 없어요. 큰 벌레 나오면은 이렇게 알코올에다가 탈탈탈 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표본이 이렇게 다리 같은 데 묻어 있거든요. 그거 찾으려고 탈탈 털려서 요만한 벌레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찾은 게 꽃매미 기생천적이에요. 알에 사는 기생천적을 찾았거든요. 저희 네이버에 찾았거든요. 처음에요. 발표했던 건데. 근데 그거 하시는 사람이 전 세계로 몇 명이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아, 역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시더라고요. 1년 반 만에. 어디 정규 유튜브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희사한 그룹들이 파리 종류고요. 파리는 위생해충도 많고요. 이게 식물 먹는 종류, 이게 솔리호파리라고 들어보셨죠? 이 파리 종류입니다. 그리고 솔리호파리는 조금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해충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파리가 다 나쁘냐? 기생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벌레 있잖아요. 나방이주충도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요, 제가 이렇게 키우려고 가져옵니다. 근데 어느 날 애벌레가 뚝 잘라지면서 파들 하나 톡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파들만한 게요. 그게 이 파리 그 코쿤입니다. 그 고치예요. 그래서 벌레에다가 알을 낳는 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들이 산에 잡으면 사실 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샘플하다 보면은 이 파리 때문에 일이 하기 힘드는데요. 이 파리들이 나무림에 이걸 섞여가지고 부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린재인데요. 이 노린재는 지금 사실 매미하고 함 쪽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라고 지금 보는데요. 사실 좀이 구분하기 헷갈려요. 이 머리에 이 노린재도 주둥이, 그러니까 빨대처럼 된 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여기서 시작하냐, 여기서 노린재하고 매미를 갈렸거든요. 근데 노린재는 대표적인 게이 특성이에요. 소순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각형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반들반들한데, 가죽 느낌 나는, 메뚜기 날개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딱정벌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순판, 삼각형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린재가 짧은 것 말고 긴 것도 있거든요. 허리 노린재 같은 건 길거든요. 허리 잘 녹하고요. 그래도 등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노린재는 기본적으로 식물 지배를 빨아먹는 종류도 많고요. 다른 벌레에서 지배를 빨아먹는 종류도 천적도 있습니다. 천적으로 개발된 종류가 있고요. 노린재들은 잘, 근데 산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해충들은 별로 많지 않고요. 혹시 소나무 키우시다가 3월 달에 한 요만한 거 이제 검은색 노린재들 막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가끔 전화 주세요. 이거 엄청 많습니다. 이거 방자 약칠까 말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약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꺽쩍 침노린재 일황이 높거든요. 그 진딧물 지배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따뜻하면 올라와서 진딧물 잡으러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매미입니다. 매미는 앞에 노린자 같은 종류고요. 이건 뭐 매미 대표적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꽃매미입니다. 근데 꽃매미는 발성기관이 없고요. 이렇게 빨간색 이게 있고 이게 매미가 결국은 이게 지금 거의 외래종으로 굳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어디서 왔을까 거의 추정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 은평구에 가시면은 그 은평구가 약간 경사진 동네가 많거든요. 공원하고 이렇게
거주지가 붙어 있는 동네가요. 근데 거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애들 노는데 이게 막 그 집에 뛰어돌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근데 이게 외래형이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밀도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고, 뭐, 진딧물이나 정말 이상한 것 중에 이 매미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미 종류는 거의 식물을 먹어, 가야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선녀벌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미국 선녀벌레도, 네, 선녀벌레까지 말씀드릴게요. 선녀벌레 그 이름이 좀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그 벌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여기, 그 조금 나방처럼 생겼어요. 한 요만해가지고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은, 요런 색깔인데 좀 지저분한, 요런, 지저분합니다. 색깔이요. 선녀벌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어느 분이 이거 악마벌레지, 그게 어떻게 선녀벌레냐 그러시는, 아, 지독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선녀벌레가 우리나라에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녀벌레는 미국에서 온 선녀벌레고요. 우리나라 남쪽에 오는 선녀벌레라고 해가지고, 예, 그 여자들 한복 있지 않습니까? 그 연두색 한복이요. 연두색 한복 색깔, 고운 연두색 생각나시죠? 거기에다가 날개가 연두색에다가 테두리가 빨간색이에요. 벌레가요. 예. 네, 그 선녀벌레입니다. 미국 선녀 말고 그냥 선녀벌레예요. 혹시 스마트폰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날개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 학명이 게이샤예요. 네. 게이샤 뭔지 다 아시죠? 주로 남자분들만 아시는 것 같은데요. 기생이지 않습니까? 되게 예뻐요. 일본 사람이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과에 속하는 벌레가 그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요. 그래서 그 그룹을 선녀벌레 과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언 50년이 지난 지금 외국에 벌레가 들어왔는데, 그 과에 속하는 벌레가 들어왔는데 색깔이 안 예쁜 거죠.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름 지으실 때는 설마 그런 흉악한 벌레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매미 종류는 대충 나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진딧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미도 이렇게 지배를 빨아먹는데요. 이 조금 이 벌레가 아무리 커도요, 요만하지 않습니까? 이 벌레가 매일 물을 마시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 자주 마시면 가시는데 딱 한 군데 있으시죠? 예. 네. 벌레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설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게 수액을 빨아먹는데 수액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수액을 먹는 거 아닙니까? 수액을 아무리 잘 걸러도요,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배설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설이 그 밑에 식물에 떨어지면요,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증발하지 않습니까? 물기는요. 이 당이 남아요. 식물 밑에요. 그럼 여기 온갖 잡균이 정말 붙습니다. 그래서 입이 검어게 변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입들 보시면은 이렇게 좀 물 묻히셔서 닦아내시면은 이 원래 색깔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 조직, 이 병원균이나 아마 저번 주에 아마 병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병원균은 식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식물을 뚫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위에 있는 건데 이게 닦아내면 닦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닦아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광합성을 못해요. 이게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햇빛이 차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을음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위에 매미 종류들, 진딧물이나 이런 꽃매미 같은 게 많을 경우에 밑에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나무 위쪽을 보셔야 돼요. 문제점을 찾으시려면요. 이거는 뭐 흔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주요. 근데 벌이 잘 보시면은 두 가지 그룹,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벌이 어떤 그룹이냐면 저같이 허리가 뭉뚱한 그룹이 있어요. 이 꿀벌로 뭉뚱하게 보이시지만요, 사실은 이게 좀 잘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 허리와 배, 그러니까 가슴하고 배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이 뭉툭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것들은 좀 잘록한 거예요. 이것도 벌인데 허리, 이건 전부 잘록하시죠. 근데 이 꿀벌들 사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폭이랑 이 만난 폭이 같은 것들이 그 허리가 잘록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안 보여드는데 허리가 잘록하지 않은 것들은 입벌 종류입니다. 그래서 식물 입을 먹습니다. 식물 입을 먹어가지고요, 입을 싹 먹어줘요. 그래서 그 입벌 종류에서 거의 그 종류는 해충이 많고요. 이 꿀벌하고 이 허리 가는 것들은 꿀벌하고 이런 벌들이 있어요. 혹시 이 뒤에 벌레, 이거 검은 거 말고요, 뒤에 거 어떤 건지 혹시 보이세요? 네, 진딧물 맞습니다. 진딧물 벌하고 조금 수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공생벌. 공생은 쭉 개미하고 좀 많고요. 이건 벌이, 근데 물론 개미도 벌 종류이긴 합니다. 이건 근데 그거 다른 개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은 다른 벌 종류예요. 지금 엉덩이를 대고 있어요. 엉덩이가, 교수님, 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에 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사랑을 나눌 일은 없겠죠. 여기다 알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에일리언 보셨죠? 에일리언 보시면은 몸속에서 벌레 태어나셨으니까. 상상은 근데 벌레한테는 에일리언이에요. 자기 몸속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이 진디벌 같은 계통이거든요. 그 진디벌 공중에서 진디벌이라고 하는데 이 진디벌 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 진디물이 그 안에서 그 벌이 자라면서 검어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머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머미를 우리말로 미라합니다. 그러니까 미라화 된다고 하는데 그 미라처럼 만들고 그 안에서 이 벌이 나옵니다. 이 벌레 전쟁이 이제 끔찍한 일인데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 상업화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실제 자연계에서 제가 모르는 종류이지만 실제 자연계에서 해충들을 이렇게 밀도를 누르고 있는 종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매미 같은 경우도 오늘 알에다가 꽃매미 알에다가 낳거든요. 근데 꽃매미 알이 재밌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알을 보면 이게 알을 벽에다 할 때 톡톡 일렬로 쫙 예쁘게 났습니다. 그래서 1열, 2열, 3열 쭉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비물로 이렇게 덮어요. 이게 분비물이 덮여 있어야 겨울에 좀 덜 죽거든요. 근데 이 알이 재밌는 게요. 보통 알이 결함 같은 거에 깨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흔히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알이 안에서 병아리가 쪼면서 깨서 나오는데요. 꽃매미 벌레에도 깨지고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꽃매미 알은요, 그 캔 음료수 사시면은 이 캔 따개 있으시죠. 캔 따개 보시면 이게 그 캔 따기 위해서는 이게 홈처럼 해서 자국이 쫙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 아래요. 아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탁 열려요.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은 모양은 유지되고 이 뚜껑에 있으면 이 뚜껑이 탁 열리고 마치 그 장갑차 탱크도 해치처럼 열리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할 때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은 이 열린 거 보면서 확인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꽃매미 알을 기장하는 벌들이요. 이 꽃매미 알을 좀 즐기거든요. 가죽질 같은 느낌이거든요. 뚫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벌들은 뭐 2mm, 3mm 굉장히 작습니다.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하는데요.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벌이 그걸 공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캔테리처럼 된 뚜껑 부분에 그 홈에다가 자기 생식기를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알에 그 기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들은 아는 거죠. 어디가 이게 약하구나. 내가 여기를 공격하면서 알을 낳을까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일 설명은 더 안 들어도 되는 건데 나비나방입니다. 근데 나비나방, 사실은 가끔 헷갈리긴 해요. 이렇게 예쁜 것들이 나비고 좀 이런 칙칙한 것이 나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하시면 이 더듬이 보시면, 이 더듬이가 이렇게 곰봉처럼 부풀러 있거든요. 여기 일자로 되어 있고 끝에 부풀러 있습니다. 이게 거의 나비고요. 뭐 일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옆에 사슴뿔처럼 이렇게 그 더듬이 거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건 나방계통입니다. 되게. 낙이 넘는 것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나비들도 흔히 보시는 거죠. 지금 이게 흔히 보여졌던 벌레들이 대부분 주요 해충이나 산적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거미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거미는 딱 이제 벌레하고는 느낌이 다르시죠. 두 마디만 있지 않습니까? 배고 머리 가슴이라고 부르거든요. 머리와 가슴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쌍이 있습니다. 앞다리가 더듬이 역할을 하지만 이건 뭐 완전히 다리 모양과 같거든요. 이게 거미가 있고요. 요즘에 산에 가시면 찐득이 많이 말씀하시죠? 찐득이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 사이트에는 아주 찐득이 맛이 하나 있는데요. 찐득이도 기본적으로 이 거미 강입니다. 거미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응애라고요. 책이 작습니다. 이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한 1mm 뭐 되는. 이게 신종에다 털어놓으면 뭔가 꾸물꾸물 기어가는 것만 보이고, 사실은 이건 현미경 사슴입니다. 이것도 같은 어떤 그 거미 계통이고, 식물을 가야하는 것은 응애라고 하고요. 되게 그 동물에 붙는 것들 찐득입니다. 그래서 찐득이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기구조는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찐득이는 이게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찔러요. 이게 아프면 자기가 죽거든요. 사람들이 뛰어내니까. 그래서
찐득이 종류가 이 거미 종류에 속하고요. 친척들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것도 건충하고 친척이랑 다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지들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 마지는 뭐 이것도 더 설명 안 돼도 딱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건 주로 이게 물에, 거의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되게 오늘 부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충은 안 되는데, 이제 진해 같은 거는 이제 보시면 조금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저희 관서 중에 하나가 진해 들어와서 이제. 근데 또 진해 죽으면 또 이게 또 무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해, 마음대로 뭐, 이게 진해가 암수가 같이 다닌대요. 근데 죽이려면 둘 다 죽여야 된대요. 하나 죽이면 이제 복상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한 마리 죽으면 다음날 되게 찜찜해서 못 주무세요. 물릴까봐. 해충 구분인데요. 분류학적으로 뭐 나비다, 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조언하는데 사실은 직접 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냥 파리하고 저 벌하고는 구분 잘, 유충대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주로 이 가해 피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되게 근데 식엽성이냐, 그러니까 나무 잎을 먹느냐, 그다음에 흡주성, 나무 잎, 지벽을 빨아먹는 거냐, 청구성 구멍 내는 거죠. 나무에 구멍을 내느냐, 그다음에 혹을 만드냐, 이 네 가지 정도를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앞에 시간을 좀 끌은 것 같은데 수나무 해충하고 활엽새 해충을 보여드리는데요. 중요한 거 한두 가지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아 이런 것도 해충 피해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해 부위에 대해서 수목 해충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뭐 그게 식사 시간하고 상당히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항상 제가 식사 시간 근처에 강의가 있으면 고르시면 하는데요. 이게 나무 잎을 먹었다는 거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명확하시죠? 이게 벌 종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빨들, 그러니까 허리가 저 같은 이빨 종류인데요. 낙엽성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잎, 나무 잎 다 갈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요. 벌레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벌레들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는 제일 빠르고 효과가 좋은 거는 화학적 방법입니다. 아직은 그 이상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집 방제 말씀을 드리지만, 생물집 방제는 이건 항상 효과가 늦습니다. 생물이 작용해서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용수 같은 경우에는 또 나무를 같은 종류를 많이 심으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빨리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때는 제일 확실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피해를 이렇게 약을 딱 살펴하시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아쉬운 거는 되게 이렇게 되신다면 방제하세요. 이러시다 방지하시면은 사람은요 이게 상처가 나면요 다시 살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 잎은 그 해는 안 올라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침엽 그러니까 그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를 다 먹어치워도 다음에 또 이파리 나오거든요. 근데 2, 3년째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옛날에 송충이 아시죠? 네. 송충이 같은 경우 이게 먹성이 좋습니다. 나무 한 64m 정도 나무 이파리 64m 정도 먹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마리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마리 붙어, 수백 마리 붙어 있으니까 입을 다 먹어 치우는데 그 다음에 공격을 안 받으면 나무는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공격 받는다. 나무는 그게 광합성 못 했지 않습니까? 나무 입을 다 잃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비축했던 영양분을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잃어요. 그러면 이제 영양 비축한 게 점점 줄잖아요.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 나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기 전에 방지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사실 조용수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게 먹성 종류 정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낙엽성은 조용수 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그림이 하도 충격적이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조용수 하실 때 벚나무 가끔 하시죠. 벚나무 좋아하시는데 벚나무는 여기 붙습니다. 이거 왜 벌레 피해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이파리가 많이 먹으신 거 보이시죠? 근데 이파리 말고 여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미줄이 있죠. 왜 벌레 피하면 거미줄 얘기하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충소라고 하는데요. 미국 심벌라방의 피해입니다. 미국 심벌라방인데요. 미국 심벌라방들은 어렸을 때는 실을 내요. 라방도 실을 뿜거든요. 그래서 실을 내가지고 이파리를 몇 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안에 어린 충이 모여 삽니다. 근데 그 산에 가시다 가끔 가시다 보면은 거미줄에게 딱 이렇게 부딪히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막 끈적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죠 일단.
근데 뛰어내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근데 이 심불나방에도 천적들이 많거든요. 이 심불나방이 주로 가로쇠나 정원쇠에 생깁니다. 산에서는 이게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요? 조사했더니 심불나방의 99.9%가 천적한테 먹힙니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면요, 천적한테 다 먹힙니다. 근데 도심은 천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이 피해가 가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나무잎을 말아가지고 제가 안에 있으면은 일단은 천적들이 이그 거미줄 같은 이 줄들을 뜯고 들어오기 어렵고요. 물론 들어오면은 뭐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 유충들이 다 먹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그 비단 같은 사실 옷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리 여름이라도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도 떨어지고 오히려 열 같은 거 얻는 좀 차단 효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그만 제가 의심하시는 부분들이 그게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듬성 이파리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모여 있는 것은 잠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여 있다가 덩치들이 커지면 형제들이 부득기는 거예요. 그때는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먹성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심볼나무 같은 경우에 벚나무 같은 경우도 어떨 때 보시면 어디 인천인가 갔을 때 한번 봤는데요. 가로수가 이파리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심불나방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수 같은 건 자주 보시잖아요. 이 충수가 생겼을 때 없애주시면은 벌레는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약칠 필요 없는 거예요. 정원수가 이렇게 막뭐 20m, 30m 높은 거안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피해 생기기 전에 막으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훤하게 되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매년 모니터링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서울 시내 건 저희가 직접 하는데요. 이 근처에 가까운 동네입니다. 시흥에 가까운 동네인데, 동네 이름 말씀 안 드리고요. 한번 갔더니, 이 플라타노스, 이제 가로수가요.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하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에 이 벌레, 이 심불나방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 나무 밑에서 하늘이 다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먹은 거죠. 그러면 아파트 주위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파트 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나 설명드릴 때 1년에 두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1년에 6월 달에 하면 피해가 생겨 8월 달에 생기는데요. 대체로는 6월 달 피해보다는 8월 달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수 같은 게 생겼을 때 6월 달에 없애주시면은 8월 달 피해를 미리 막을 수가 있으신 거죠. 근데 정원에 약 치시기 좀 불편하시잖아요.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 계신 분은 약 사시기도 쉽지 않으시고 또 사실 걱정되시잖아요. 약 치시면 또 이게 또 해보신 게 아니니까 또 이거 뿌리는 기구도 사셔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해충 같은 경우에는 주경선이 좁은 면적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한 반복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파리 갉아먹는 해충들, 식엽성 해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건 되게 그 화학적 방제들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하는 혹을 형성하는 해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 식물인데 어떤 식물처럼 보이세요? 네, 쌤이요. 아니죠. 나무하는 저희 나무하니까요. 이거 굉장히 확대한 겁니다. 솔잎입니다. 네, 솔잎이 이렇게 큰 거예요. 확대한 건데 볼록 튀어나왔죠. 솔잎 혹파리, 솔잎의 혹을 만드는 파리, 솔잎 혹파리 피해입니다. 예, 네. 이혹혹 안에 그러니까 솔잎에 혹을 만드니까요. 사실은 약을 치면은 이 혹이 식물 조직이지 않습니까? 식물 조직이 비대해진 거거든요. 그 속에 있으니까 약이 직접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침투성, 그러니까 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약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가 이렇게 앞에 보시죠. 식엽성 해충보다는 어려운 거고요. 이건 좀 아카시오폭발이 좀 2차 그 아카시오 잎 폭발입니다. 아카시 잎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잎을 말아가지고 그 안에 사는 폭발이 종류인데요.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아카시아에 이렇게 보면은 잎을 이렇게 원통을 많은 게 있어요. 거위벌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피해가 거의 크진 않는데요. 혹을 형성하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약 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해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혹에 이런 벌레가 들어간 데를 아셔야지, 아, 이게 벌레 피해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잎파리는 설명 한번 다시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흡수성 해충인데요. 흡수성 해충은 기본적으로 입이 주둥이 모양입니다. 지배를 빨아먹는 종류들, 노린재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매미 종류들이요. 매미 종류인데, 이게 농약을 사용한 건데요. 여기 이파리가 굉장히 파랗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해요. 허벽 특주성의 증들은요.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파리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많이 빨려서 쪼그라드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엽성의 이파리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입이요. 근데 입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되게 이제 가끔 이제 현장에서 나무를 보시면요. 이게 벌레 피해인지 땅 피해인지 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한 가지 저 그 팁이요. 생물에 의한 피해는 좀 지저분합니다. 왜냐면 곤충도 먹고 또 배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흔적들이 다 남거든요. 근데 아까 벌레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걸 허물을 벗어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허물들이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보면 그 대개 이렇게 앞면보다는 뒷면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있으면 입 뒷면이 비나 이런 데 보호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어서 뒷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나무 입이 있으면 딱 꽂아서 지배기 빨라먹지 않습니까? 그건 지배기 요만큼에서 그 수액이 날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이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데는 색깔이 좀 덜 변하고요. 색깔이 좀 얼룩덜룩하고 이 침발근 데는 좀 검게 변하고요. 배설물이 나오고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버진나무 양파벌레 피해 보시려면요. 가끔 플라톤에서 보시면 이파리가 톱게 달려있지만 옆에 그 자마들, 장가지들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이파리 보시면 가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벌레들이 잔뜩 붙어 있거든요. 이게 그 흡수성 해충의 피해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병피해하고도 좀 구분이 좀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실은 조경수 말씀드리면서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안 할지 사실 저도 이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인데요. 이 청공성 해충입니다. 청공이 이 사진에서 혹시 벌레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여기요. 네. 이 흔적을 보시죠. 네. 이 밑이거든요. 이 나무가요. 그러니까 나무를 파고 들어간 거죠. 그 가루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는 앞면 안 보여요. 이제 요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낙엽성에 들어가는 해충입니다. 낙엽성에 들어가는 해충인데, 낙엽성이 이게 굉장히 곱게 뻗거든요. 이게 큰 나무들인데, 저희가 피해가 생겨서 한번 봤더니요. 아까 밖에서 보실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크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조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무를 보시면요. 나무가 이게 목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재 안에 신재라고, 이거 완전히 죽은 조직이거든요. 거의 기능을 안 해요. 그냥 지탱하는 조직입니다. 변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은 좀 흐르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죽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줄기에 있는 살아있는 조직은 이 숲이 밑에 있는 형성층이거든요. 형성층은 뭐 1cm, 2cm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공하신 분은 잘 찾으시는데 저는 잘 안 보면 거의 뭐 미리 단위로 나오는 조직이거든요. 그 형성층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나무가요. 그래서 이게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요. 안에 죽어 있고요. 그러니까 벌레 입장에서 이 나무 그 예전에 그 옛날 그 뭐 기그니더스 얘기 들으시면은 소나무 수피를 벗겨먹고 이런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피를 벗겨먹는다는 얘기는 이건 평소에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소나무 안 먹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거라도 먹는 거죠. 근데 이 벌레들은 이 목줄을 가야 하니까 목줄을 가야 하면은 그래서 영양분이 있는 부분들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숲에 위치하는 겁니다. 형성층 쪽이에요. 그쪽에 영양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면 여기 뚫고 들어와서 뭐 위로나 아래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벌레가 이렇게 구멍을 파는 건 문제가 없어요. 파는 건 문제 없는데 여기다 알을 낳는 거죠. 그럼 이 알들이 옆으로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알들이 퍼지는 게 아니라 알에 부화한 유충들이 쫙 퍼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 입장에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숲이 이만큼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런 벌레들 특성들은요, 혼자 행동 안 합니다. 굉장히 단체 행동을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매스 어택이라고 그래요. 그냥 대량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 하면은 나무한테 죽어요. 나무도 방어하거든요. 나무도 생물인데 방어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만지시면 송진 이렇게 끈적끈적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끈적끈적한 걸 끝나죠. 벌레들은 거기 이렇게 말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송진에 이렇게 포획돼서 나온 게 호박이지 않습니까? 호박에 벌레가 온전히 들어가서 굉장히 비싼 거고요. 옛날 벌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나무점들은 그 숲이 밑을 공격하니까 이 숲이 금방 뜨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물하고 이게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숲이를 망가뜨리면 형성체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둘레 돌아서 이렇게 형성체 다 망가지면요. 이제 껍데기를 다 벗긴 흔적이 됩니다. 근데 나무는 이 밑에서 이렇게 물도 올라와야 되고 영양분도 내려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습니다. 이런 청동세층을 제대로 공격받으면요. 나무가 죽습니다. 물론 이런 죽일 수 있는 해충도 몇 가지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민드리냐면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차성 해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개 이게 그 나무를 먼저 일차적으로 죽이는 해충들은 아니었는데 자꾸 요즘에 기후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이런 청동세층이 되어서 나무가 죽는 경우가 왕왕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들이 근데 대개는 이제 나무가 죽고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벌레 종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해충들이 있다는 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근데 나무 수피가 영양분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가운데로 파고들었네. 보이시잖아요. 방금 앞에서 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 암브로시아 비틀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이 종류들은 나무를 파고드는데요. 이 나무를 먹는 게 나무를 아예 안 먹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파고요. 그 터널이 생기잖아요. 그 터널을 그 농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 키워서 그 곰팡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하는 것 직접적으로 나무를 가져 먹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 구멍 파기도 가끔씩 하셨습니다. 그걸 먹는 건 아니지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나무 희생병 보시면 나무 크게 죽은 거 보시면은 밑에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요. 참나무 희생병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 보면 제일 보이시는 게 하얀 가루 보이시죠? 바로 그게 그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 터널대로 이게 밀려서 나가요. 그래서 마치 국숫가락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참나무 희생병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 입구에다 좀 이렇게 입구에만 이렇게 뭐 좀 생기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암브로시아 비트, 암브로시아 나무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것보다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왜 진화됐냐면요. 앞에 그 종들은요. 암컷이 먼저 봐요. 그 갱도를요. 근데 여기는 수컷이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진화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소나무로 넘어와서요. 소나무 해충들을 설명드리려는데요. 저희가 흔히 다루는 해충들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림청에서 그 4대 병해충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가 소나무 재선충 하고요. 참나무 희생병, 그리고 솔리호파리, 솔거시깍지벌레. 요 네 개가 4대 병해충입니다. 근데 솔거시깍지벌레는 주로 남부 해송에만 갑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만 있거든요. 이게 포항까지 올라왔고 동해 이 서해안 쪽은 좀 더 충남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해송에 가는 거고 솔리호파리는 아직도 피해 면적이 제일 없습니다. 솔리호파리 있고 그다음에 요 솔스만스, 북방스만스는 이제 재선충을 매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종류가 직접 그 나무를 죽인 게 아니라 재선충이 나무를 죽이지만 그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 두 한수소가 옮겨주는 거가 옮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 과거에 굉장히 문제된 설라방 뭐 몇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간에 이걸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솔리호파리 설명드리고 소나무 점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사진만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그룹에 있는 것들은 크게 소나무가 죽거나 뭐 이렇게 실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솔리호파리입니다. 이 솔리호파리 전체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나무를 보시면요. 봄에 신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신초가 쭉 올라오고, 신초에서 이 솔리필이 벌어지면서 소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솔리호파리는 여기 신초에서 솔잎이 벌어질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가 있고 솔잎이 붙어 있으면요. 이 솔잎 밑에다가 혹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신초에서 날 때 솔잎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솔잎이 좀 크거든요. 1년 동안. 근데 문제는 이 커야 될 솔잎 밑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 솔잎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이 솔잎에 취하는 거죠. 이 솔잎이 크질 못하는 거죠. 솔잎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가을에 되면요. 정상적인 솔잎들은 길이가 한 이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솔잎들은 요만합니다. 이게 솔잎호파리 전형적인 피해입니다. 가을에 보실 수 있는요. 그래서 가을에 보시면 이 솔잎을 딱
그 짧은 솔잎을 따서 보시면 끝이 아까 보였던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처럼 부풀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시면은 벌레가 보이거나 11월, 12월에 하시면 그 벌레가 탈출해서 땅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솔잎파리는 그러니까 벌레 한 마리에 들어가 여기 알을 한 몇 개 나가지고 솔잎이 하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잎파리 한두 마리에 들어가서 나무가 죽거나 그 해를 입진 않죠. 근데 문제는 파리지 않습니까? 그 파리 날아다니는 거 상상되시죠? 뭐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문제는 신초만 목격한다는 거죠. 신초랑 소나무 잎들, 신엽들이 전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신초가 제일 그 광합성이 활발하거든요. 그 신초랑 이 나무가 있으면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쪽에 있는 나무들은 아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 신초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나무가 쇠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1년만 이렇게 됐다가 회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2, 3년 되면은 그 솔잎들, 이 피해가, 이 소나무들이 못 버티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있던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솔잎파리를 공격하는 또 천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적들이 많이 따라붙어서, 예전보만큼은 피해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환경 조건이나 이게 따라서 피해가, 작년에 꽤 피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한번 이런 피해가 생긴 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듬해 가을 되면 다 떨어집니다. 이런 조그만 잎들이요. 그러면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신초가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이 신초에서 난 잎들이 대부분 떨어져 버리면 사실 그 나무 침엽보다는 이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가까이서 붉은색 같이 소나무는 이 가지가 약간 붉지 않습니까? 붉은색이나 좀 멀리서 잿빛, 회색빛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 있게 보시면은 사실은 좀 관리가 되는 쓰는 거고요. 이 솔잎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거 좀 오랜 사진이고 이게 소나무 잎이거든요. 이만한 거 이렇게 현미경 찍은 겁니다. 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알이 부화해서 솔잎 밑으로 들어가고요. 이 소나무 이 솔잎파리는 올 하순에서 6월 상순 되게 6월 초순경에 거의 나온다 저게 보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벌레가 막 날아다니는데 약치면 되지 않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벌레 수명이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나와서 교미하고 알라고 딱 죽거든요. 근데 나오는 기간이 거의 한 달이 넘습니다. 방자실은 매일 가서 약을 쳐셔야 돼요. 날아다니는 거를. 그 다음에 알을 난 다음에는 이게 그 호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약이 직접 안 닿고요. 그래서 좀 방자작용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충이 이 솔잎에서 이렇게 집을 빨아먹어서 기생을 합니다. 혹이 점점 커지고요. 초기에는 혹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혹이 커지고. 근데 나무 잎에 있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을 놔야 되는데 나무 잎이 춥지 않습니까? 한 11월, 12월 되면 이게 땅으로 떨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있는 것보다 땅 속에 있는 게 더 그 보온하기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보다 땅 속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땅 속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이런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노란색 유충들이 있고요. 지금 유충에 보시면 이건 파리 유충들 구데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못 기어갑니다. 그래서, 솔잎파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조경수 같은 데서 아주 간혹 문제 되시면은, 이거 방제법들은 나무 주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에다 구멍 뚫고 침투성 농약을 넣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포스팜을 썼습니다. 근데 포스팜이 고독성이에요. 고독성이어가지고, 있고 요즘엔 뭐 이미다크로프이나 이런 약제를 쓰는데, 나무에 이게 구멍을 내셔야 되거든요. 물론 상처가 아물긴 하지만 그래서 산에서는 뭐 딸마오가 없으니까 나무 주사를 하거나 이제 땅에다가 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땅에다 하는 거는 사실 산에서는 또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땅 속에 굉장히 유용한 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주사는 약을 쳐도 약을 넣어도 이 나무 속에 약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뭐 기생충 방사는 뭐 이거는 피해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피해를 그냥 줄이는 거고요. 이렇게 방지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나무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약을 약제 주입하시거든요.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아니라 이게 11월 되면 나무가 솔잎파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는 게 지금 여기 작업하기 좋으신 데를 대문을 하신 거거든요. 되게 경사가 이렇거든요. 저희 작업하는 데가 다 이래가지고 조경수 같은 데는 아예 밑에다 나무를 이게 이 피해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비닐 같은 걸 깔아가지고 11월에 그러면 이게 유충이 작거든요.
자꾸 다리도 없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비닐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평평히 안 깔립니다. 이게 다 주름져가지고 벌레가 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 다 수거해, 다 이게 떨어진 다음에 비닐 수거하시면 그게 벌레 없애주시면 몇 마리 있는 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무에, 정원에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게 이 구멍 내고 약재 주입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들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솔루파이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외래종입니다. 아까 황소개구리 말씀하셨듯이 외래종인데요.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1929년입니다. 그래서 제일 발견된 게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이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때 아마 잔디를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월동 땅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잔디에 묻어온 거 아닌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요. 같은 해 목포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목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거든요. 일본으로. 예, 예. 목포에서 뭐 희소된지는 잘 아시겠죠. 쌀 희소됐으면서 그때 들어온 걸로 생각이 들고요. 34년에 부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년 사이에 벌레가 이렇게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들어온 거고 일본도 사실 이 솔루파리가 자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게 전공하신 분 만나보니까 이거 자기네도 중국에 들어온 거 아닌가?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요. 그래서 1968년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 68년 되면, 50년대는 송충이 피해가 컸거든요. 근데 68년 되니까 솔루파이 피해가 많이 보여서 하니까 이렇게 남쪽, 서울, 여기 단양 쪽에 있고요. 이 전주 확산돼서 지금 전국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솔루파이 있고, 다행히 이제 옛날보단 피해율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산이 전체가 빨갛게 보이는 그런 해충입니다. 소꺽치각시벌레는 그냥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해송에 맞추러 갑니다. 그래서 혹시 해송을 가져오실 때 요 벌레 있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 제손충에 묻혀가지고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요것도 임팩트가 있고요. 요거 암수입니다. 요게 암컷이고요. 수컷입니다. 대개 벌레들은 수컷이 더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솔수마을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요만 그 하늘소인데요. 이 솔수마을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늘소가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거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그 시계 아이템이었어요. 이거 구해드리면 되게 좋아했는데요. 요즘에는 희소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재손충 일도 많이 드러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재손충 옮기는 게 사실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손충 피해일 경우에는 그 다음은 확실히 이렇게 완전히 없애셔야 돼요. 훈중에 빠져서 그래서 그 더 안 퍼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죽습니다. 큰 소나무가요. 침엽수는 색깔이 이렇게 다 변하면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선충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양분을 이동해 이걸 저해서 이렇게 죽이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일본, 중국, 그다음 유럽에서 지금 프랑스가 이제 포르투갈이 들어가고 스페인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유용하다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좀 이게 미국의 원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이제 심각하게 유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송충이는 요 사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혹시 소나무 키우시다가 송충이 생기시면 그건 약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먹량이 많기 때문에 입을 싹 먹어치우고요. 이 소나무 잘못 만지시면 이거 붓습니다. 저희 조사하다가 같이 가신 분이 목인 줄 알고 딱 쳤어요. 근데 이 송충이에게 붙었던 거예요. 근데 이만큼 부으시더라고요. 이 털 다 뽑아내냐고 일 못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 먹으면 한번 그 스트로베리 잣나무나 니기다에도 붙습니다. 스트로베리 잣나무 같은 경우에 한번 붙으면 싹 이렇게 먹어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봄에 문제를 일으켜야 되게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어린 유충이기 때문에 되게 입을 이렇게 반만 갉아먹습니다. 근데 크면은 입을 통째로 먹거든요. 침엽에서 이렇게 통째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봄에는 이게 혹시 이게 많이 보인다, 뭐 가지 하나씩 다 붙어있다 하시면은 꼭 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뭐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수나무가 이렇게 순이 이렇게 굳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경우에는 요 잘라 보시면 요 밑에 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순이 이렇게 많이 안 굳으시면 순 이렇게 없어지시는데 또 이게 나무를 사랑하실 마음에 이렇게 자르시면 벌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끝까지 확실히 좀
제거해 주십시오. 가끔 피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아주 심한 피해는 아니지만 상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 벌레 피해 수 있겠구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종류인데 이렇게 솔방울에게 나온 것도 이제 벌레 피해입니다. 이런 똥들이 보이는 것들은요. 이런 유충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가로깍지 벌레인데요. 이 소나무가 이렇게 화약에 가로지는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예, 저희는 산에서 생기면 이거 하지 마, 방지하지 마세요. 그래요. 산에서는 남아 안 죽이는데 이제 정원수 하신 분들은 이거 보기 안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봄에 좀 일찍 하십시오. 이게 생긴다고 하면은 이 가루가 벌레가 죽어도 가루는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기 안 좋으시니까 그거는 이제 좀 저기 하시는 분들 의견을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손벌레는 가루깍지벌레도 이렇게 솜처럼 막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 것보다 더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손벌레 있고 이거 거품벌레는 글쎄요. 이거는 방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거품벌레지만 침 뱉어놓은 것 같거든요. 침 벗겨보면 이게 빨간색이었나? 빨간색 벌레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장마, 이렇게 비 한번 싹 오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피해를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딧물 있으죠. 소나무 왕진딧물. 근데 이것도 그냥 심엽 색깔이 좀 변하거나 아주 큰 피해를 준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을병이나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 방지하시려면은 아예 초기에, 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나무 조미인데요. 그, 앞에 보였던 청국사의 줄이 대표적인 소나무 종입니다. 이게 소나무 종이 사실 우리나라 이쪽 아시아권 해충이거든요, 원래요. 근데 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게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오히려 외국에서 더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보다 피해가 더. 그래서 이렇게 그 목분들이 나오고 밑에 보면 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갱을 뚫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유충 보고는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유충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 나무 종들은요. 그래서 이 모갱입니다. 이게 어미가 파고 여기 알을 쭉 뿌리면 옆으로 이렇게 그 알이 부어서 파고 들어가는 흔적들이고요. 근데 이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얼음벌레로 요 상태로 활동, 요런 생긴 벌레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얼음벌레로 활동하니까 3월쯤에 아 날씨가 따뜻해져서 낮 온도가 한 15도쯤 되면은 아 이제 내가 다녀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레가 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그 줄기 쪽, 그러니까 수간 트렁크 쪽에 들어가면은 들어가 공격 성공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나무들보다는 주로 이식목들에서 피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혹시 나무가 그냥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는 이런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 그 밑에서 다 자라가지고 얼음벌레 되면은 그냥 월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이 목질부가 영양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초 쪽에서 이 영양분을 가져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 먹거든요. 근데 신초가 가늘지 않습니까? 근데 벌레가 자고 이렇게 가져 먹으니까 이 신초 끝은 죽겠죠. 그리고 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게 가지가 똑 부러집니다. 근데 이게 이상이 안 떨어져요. 보통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요만큼 뭐 요만큼인가 꺾어져서 이렇게 죽어 있어서 보시면은 이 소나무 점이 좀 많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대규모 피해는 주로 이제 이식목들하고 새형목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제지공장 근처에서 한번 피해가 있었던지 몇 번 보고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게 방지하시는 병들이 이런 거는 이제 이목 설치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죽은 나무들, 다 죽은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인목이라 해서 다른 소나무 이렇게 잘라다가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 자르면 안 됩니다. 이 수피가 붕떡 버리면 나무 점들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약한 나무들 있으면 그 옆에 그 근처에 세워놓으면은 그 살아있는 나무보다는 죽은 나무에 들어가는 게 벌레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 들어간 유인해서 잡아가지고 한 4월이나 5월 달에 그 나무를 제거해 주, 그 유인목을 없애주시거나 혹시 없애기 어려우시면 수피만 벗겨주셔도 수피 벗기면은 이 보호막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딴 천적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없애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죽은 나무나 있으면 꼭 베어서 없애주는 게 제일 좋으시고 아니면 수피라 제거를 해주시면 더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나무 해충보다 하루스 해충이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는 설명 못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아 이런 게 벌레 폐여구나 한번 보시고요. 미국 힘블라방이나 알라칸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알라칸소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죽습니다. 그다음에 단풍나무 있잖아요. 이게 손바닥처럼 생긴 그 캐나다 국기 아시죠? 그게 단풍나무 종류거든요. 이파리가 거기 생긴 나무들을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게 외국에서 갖고 온 단풍나무 계통 같은 게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보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이렇게 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심벌나방인데요. 아무튼 되게 주로는 이제 버즈나무, 벚나무, 포플러 등을 과외합니다. 그래서 하고 재밌는 거는 1년에 두 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벌레가 번데기로 활동합니다. 번데기가 활동해서 봄이 되면은 번데기가 우아에서 저기 성충이 나오고 알을 낳고 한 6월 상순쯤 이렇게 우아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고 우아한다고 그러거든요. 알에서 유충이 나온 건 부화한다고 하고요. 우화하고 6월쯤에 피해가 한번 생겨요. 그걸 일화기 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온 벌레들이 다시 한 사이클 돌려서 2화기 피해라고 해서 두 번째 피해가 나오는데 성충들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나오니까 8월경에 피해가 나옵니다. 근데 대개 2화기 피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벚나무나 이런 거 하실 때 2화기 때 충수가 많이 보인다 싶을 때는 이때 없어주시는 게 이때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한 30년 이상 모니터링 했는데 되게 이쪽 때 이쪽 시기에 피해가 컸었습니다. 이쪽 피해가 그 큰 경우는요. 여름 이상고온이나 이런 게 생겨서 한 경우만 이쪽 이다기 피해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점박 그 월동한 거는 점박이가 있습니다. 점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라방 계통이 다 이렇게 하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는 구분이 안 되시고요. 이파리에게 녹색입니다. 약간 그 옥색 같은 녹색에 입을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뒷면에 낳거든요, 알을. 벌레들은 눈에 보이는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뒷면에 숨어야 자기도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알 같은 거 정원수에서 보이시면 그냥 이거는 없애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손을 없애시는 게 사실은 정원수는 훨씬 낫습니다. 약 치시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 어린 유충이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 충수 안에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좀 징글징글합니다. 이건 저기 별로... 저도 예뻐는 안 보여요. 저희가 차에서 이거 채집한다고 하면 차에 갖고 왔다가 그 터졌어요, 봉지가요. 차에서 한 달 동안 이 벌레 나오는데요. 와이프한테 한 달 동안 욕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한 달 동안 욕 먹었다 신경을 하더니 한마디 했어요. 아, 나 이거 갖고 밥 먹고 사는데 그만 좀 해라. 그리고 그 때문에 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좀 혐오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손에 독이나 그런 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만지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수 안에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아다가 그냥 태우시거나 그냥 묻으셔도 돼요. 이거 묻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밟아서 터뜨리긴 좀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 이럴 피해가 생겼을 그래서 결국은 그 저희가 피해 보는 건 이거 충수거든요. 그러니까 충수를 봤을 때 아 벚나무나 포플나무들 그러니까 특히 벚나무는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벚나무에 이런 게 생겼다. 충수가 이렇게 건물점 지금 이게 모였다면 이게 벚나무 그 미국 심블랑 피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소를 따다가 그러니까 어린 유충 때 충소를 따면 다 어린 유충이 그냥 모여 있거든요. 양 안 치시고 없애시면은 특히 6월 달에 이다기 피해 나올 때 그렇게 하시면은 아 올해는 가을에 생길 피해를 막으셨 여름에 생길 피해를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저희가 약재를 주론 계통을 좀 권해드립니다. 근데 주론은 요 약재 중에서 되게 농약은 신경독성입니다. 신경독성이에요. 사람 근데 벌레나 사람이나 신경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 물질들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농약, 자연만의 농약 중독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독한 농약 같은 경우에 이쪽 척추에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이 사람 중요한 신경이 다 등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척추예요. 그래서 주론, 이제 주론 같은 경우에는 주론이라는 걸, 이 주론 계통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거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곤충 그 탈피 기제, 탈피, 이렇게 허물 벗는데 이걸 조종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대신 효과가 좀 느려요. 약을 맞으면은 곧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탈피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시잖아요. 약 치면 딱 벌레 떨어져야 직성 풀리시는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한 독성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웬만하면 주론 계통 쓰세요. 근데 저희도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이거 제목 꺼내드리면 나중에 욕먹습니다. 민원인들한테 혼나시거든요. 근데 그건 설명하시고 하십시오. 근데
성격 급하신 것 같으면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회양목 명나무입니다. 회양목은 요 이파리, 요 그 저원할 때 항상 요 하나 조그만 나무들 하시잖아요. 이파리 동글동글한 거, 이런 거. 여기 생기는 벌레예요. 근데 요 벌레는 회양목만 먹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약재를 이렇게 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것도 입을 말아서 효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뭐 페르마이나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양목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붙어 있다 하면 아 이게 회양목 명나무이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약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매미나방은 자주는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건 우리나라에 원래 있는 종류고 이것도 굉장히 먹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살림은 경계예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생기게 피해를 주는데요. 매미나방 성취입니다. 좀 나방이 큽니다. 한 이마하게 크거든요. 성취가 문제 안 되고 이 알로 월동해서 봄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별 피해를 가을에는 월동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살림에 좀 피해가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매미나방은 저기 미국에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해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매미나방 거의 재선충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협조하는 거 있고 국내에서는 좀 흉악하게 있겠죠. 네. 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붙으면은 피해가 크실 수가 있거든요. 싹 먹어치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알로 월동하고 봄에 나타나기 때문에 봄에 한 4월이나 5월 상순에 많이 보이면 약을 살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약재 살포를 벌레가 보이면 하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미리 이렇게 몇 번씩 1년에 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되게 이게 기본적으로 살충제거든요. 벌레 죽이는 약재거든요. 근데 벌레가 없어 치면은 물론 잔류 효과가 있지만 요즘은 잔류 효과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벌레가 생길 때 치시고 이왕 치실 거면은 벌레가 생기는 초기에 그때가 벌레가 크게 작기 때문에 약합니다. 이게 몸이 커지면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초기에 칩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어떤 게 위험한지는 한번 보시는 게 계속 필요하신 거고요. 버즈마방 표현 넘어갈게요. 이거는 정원수에는 잘 안 생기는데 그냥 그 흡출성 해충 때문에 그 가끔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개 손가락 손톱만 합니다. 그냥 작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게 보시면 이게 버즈마 방패벌레구나. 이게 포플러의 잎판 색깔 바꾸는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요즘에는 나무 주사에서 방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약재 쳐도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끝엔 잘 안 올라가니까 나무 주사에서 하는 법들을 지금 개발을 해서 몇 군데는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주사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드릴 같은 꿀꿀 약재를 넣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도 사실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좀 편하죠. 약을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박쥐나방은 혹시 묘목 재배하실 때요 그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해성이 넓은데요. 이 묘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벌레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니까 이게 가느잖아요. 근데 안에 벌레가 들어갔으니까 이 나무 죽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벌레가 안 보이시니까 벌레 피해 잘 몰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건 초기에 이렇게 생긴 것만 잘 없애주시면 되는데 묘목 재배하시는 분 중에 이게 자주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사실 취미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또 이렇게 묘목 재배하시는 것이 되게 좀 멋있는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묘목 같은 게 들어갑니다. 네? 묘목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벌레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다 뽑아서 없애셔야 돼요. 이건 죽으니까요. 네. 근데 방지법을 좀 이게 한 게 이게 벌레집, 초기에 벌레집 없애시는 게 좋고요. 이게 땅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이 초본을 먹으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땅에 치셔야 돼요. 만약에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안 가시게 초기에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도 항상 초기에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주머니나방은 이것도 벌레 피해입니다. 주머니 만들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다고 그냥. 근데 이거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요. 이런 것도 벌레 피해다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이 알라칸스로입니다. 알라칸스로는 단풍나무 종류, 특히 뽕나무 들어가는데요. 이 유충 알을 어디 나냐면은 이 나무 줄기 밑쪽에 남거든요. 그리고 이 하늘소 유충이 이렇게 나무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한 마리가 박피한 효과를 내는 거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단풍나무 죽습니다만 이거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톱밥이 나와요. 근데 나무를 베실 때 나무에게 피해가 입으면 보통 요 밑에 생기거든요. 이 알라칸소가요. 근데 여기를 베시는 경우가 이게 밑에가 베기 사실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길 베시는 거예요. 그럼 피해먹은 없어졌는데 안락한 소 유충은 남아있는 거죠. 그럼 또 나와서 딴 나무 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먹은 생길 때 제거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모양의 그 유충이 들어갔습니다. 이 머리 쪽이거든요. 이게 하늘소 유충도 이게 머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아 이런 유충이 보면 하늘소 유충이구나 해가지고 나무가 안 죽었을 때는 그 이게 솥밥 나온 데다가 철새에 약재 묻혀가지고 찔려 죽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무가 죽고 살고는 사실은 좀 그거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립니다. 피해가 얼마큼 진전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성충은 이게 검은색에 반들반들해서 심전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사진을 좀못 넣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1년에 한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에 7월 중순 사이에 성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 성충들이 후식을 해요. 그러니까 후식이라는 게이 목질부 먹는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위에 올라가서 신초 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얄락한 소 피해가 크면은 이때 6월 중순에는 약을 이 밑에가 아니고 위쪽에,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있는 수간 쪽에 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8월쯤 되면 산란을 하러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그 줄기 부분에다가 알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을 이 밑에 8월 이후에 채워주시고 이 줄기 쪽에 치니 약간 독하게 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피해먹이 생기면은 미리 철저히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벚나무 깍지벌레 이렇게 깍지벌레에게 붙으면 나무가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깍지 같은 거는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뭉개시면은 이렇게 새게 터서 나오거든요. 벌레 피해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반 약재보다 침수성이 있는 뭐 이미다 계통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이런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길 때 초기에 좀 방지해 주시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꽃매미는 그냥 한번 보여드려 넘어갈게요. 꽃매미는 지금은 요즘은 좀 피해 많이 줄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사키 이폭진드물인데요. 뭐 이거는 피해가 크기보다는 이 벚나무 잎이 이런 혹을 만듭니다. 이 혹이 벌레 혹인데도 불구하고 또 빨리 익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벌레 피해다 보시고요. 방제법은 좀이 혹은 못 없습니다. 일단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자꾸 생겼을 때는 좀 미리 봄에 미리 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월 중에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4월 중에 미리 혹 생긴 다음에 방지를 하셔야지 혹 생긴 다음은 사실 이미 벌레들이 도망간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아주 뭐 피해가 크진 않고요. 이거는. 응애 같은 경우, 전방에는 응애 중에 보여드렸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좀 색깔이 막 누렇게 변한다. 좀 이상하다. 원인이 없는데 그러실 때는, 이 하얀 A4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놓으시고, 나무 이렇게 털어보세요. 털어보셔서, 이게 뭐가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뭔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응애 같은 피해입니다. 응애는 살충제가 아니고 살비제, 응애약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이 달라요. 이게 거미계통이기 때문에, 그 살충제, 물 살충제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이 전용 약제가 또 있거든요. 전용 약제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비제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응애는 되게 1년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등에 이빨 같은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혹 하나만 보일게요. 오갈피 나무 같은 경우에, 이게 벌레 혹입니다. 죄송해요. 좀 끝나는 시간에 좀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벌레 피해인데, 이거 혹이란 걸 미리 아시면은, 미리 방지하시면 이렇게까지 안 거거든요. 근데 이러시면 이 나무 살리기 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초기에 미리 막는 게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모든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벌레 피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렇게 조경수를 하시거나, 혹시 취미생활 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립나무병원이라 해가지고, 사립하고 공유가 좀 달라요. 사립은 돈 내셔야 돼요, 다. 근데 국립나무병원들은 이렇게 그 별도 이용료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은퇴하신 분들께서 요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02-961-2667입니다. 아, 잘안 보이시나요? 2677이요. 예. 하시면은 일단 전화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좀뭐좀뭐좀 상황이 잘할좀 필요할까 할 때는 사진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봤을 때좀좀 이상하다, 새로운 거다 싶으면 또더다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 각도 뭐 경기도나 이게 산림환경연구소에 이게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뭐 혹시 충남이나 이쪽에 오셨으면은 그 충남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곳들이 있으시거든요. 그쪽 나무병원으로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그 저희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일부 병해충에 대해서는 검색 목록에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정보를 얻기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